친구들 안녕. 자, 이번 시간에 도전 문제 하도록 할게. 자, 14번. 다음 주문서대로 가능한 많이. 많은 상자에 귤을 담으려고 할 때 필요한 상자의 개수. 필요한 상자의 개수. 자, 주문서가 뭐냐? 자, 첫 번째. 200개를 여러 개의 상자에 나누 담아주세요. 자, 200개를 나누어 담는다. 두 번째. 모든 상자에 적어도 귤한개 들어있게. 그러니까 뭐 귤이 담겨지지 않은 상자 없게, 빠짐없이 상자에 적어도 하나씩은 들어있게. 그러니까 빈 상자 없게. 빈 상자 없게. 그 다음에 상자에 들어있는 귤의 개수 모두 다르게. 귤의 개수가 모두 다르게 할때 필요한 상자의 개수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단 말이야. 필요한 상자의 개수. 근데 봐, 가능한 많은 상자에 귤을 담는다고 했단 말이야. 가능한 많은 상자에. 그럼 봐, 우리가 귤을 갖다가 200개를 담는데 적어도 하나씩은 들어 있으면서 귤의 개수가 모두 다르게 하는데 봐, 아니 제일 처음에 3개, 4개, 다섯, 여섯, 이렇게 담을 수도 있겠지. 그 다음에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요런 식으로 담을 수도 있고, 한 개, 두 개, 세 개, 요런 식으로도 담을 수 있겠지. 어떤 게 상자가 많이 필요하겠니? 얘가 상자가 더 많. 그치? 얘가 상자가 더 많지. 그렇잖아. 다섯 개부터 담는 것하고, 하나부터 담는 것하고, 하나부터 담는 게 상자의 개수가 더 많아지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아, 무조건 하나부터 담는 게 중요하구나. 알겠지? 한 개부터 담아야 상자, 최대한 많은 상자에 담을 수 있다고. 알겠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생각 안 해도 된다는 거. 아하. 그러니까 무조건 상자의 개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하나부터 담는 게 좋겠구나. 그리고 하나, 세 개, 다섯, 이런 것보다는 하나, 둘, 셋. 이게 또 상자의 개수가 더 많아지는 거야. 이해됐지? 그래서 무조건 이렇게 담아야 되는 거야.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N 개. 이렇게 담아야 된다고. 알겠니? N 개의 상자에. N 개 상자에. 하나, 둘, 셋, 넷, 엔개 이렇게 담는 게 가장 상자를 많이 쓰는 거야. 알겠니? 그러면 여기 귤을 지금 한 개, 두개 이렇게 넣었기 때문에, 알겠니? 요총 귤의 합은 이거잖아. K는 1에서 N까지 K. 2분의 N, N 플러스 1. 이 귤의 개수가 뭘 오버하면 안 돼? 200은 오버하면 안 돼. 알겠지? 200은 오버하면 안 돼. 그럼 지금 이게 상자 N이 가장 큰 수가 필요한 거야. 그러면 가장 큰 수, 지금 이게 상자의 개수기 때문에, N개 상자기 때문에 가장 큰 수는, 자, 20하면 오버 돼. 19가 되는 거야. 알겠니? 19가 되면 뭐야? 2분의 19 곱하기 20, 1, 10. 190개를 담을 수가 있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니? 바이 1,
리, 삼, 사, 오, 육, 칠, 팔, 구,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자, 그러면 여기에 다 이렇게 담았어. 상자 19개에. 상자 19개에 한 개부터 19개씩 나누어 담았어. 11개부터 19개 나누어 담았어. 19개에 귤 190개를. N이 19일 때 190이었잖아, 그치? 자, 그러면, 선생님, 10개가 남아요. 10개. 근데 잘 봐라. 만약에 여기에다 담아봐.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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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를 나누어 담았어. 그러면,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이거 겹쳐. 같은 게 겹친다고.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알겠지? 그 다음에, 요렇게 해도 또 겹쳐. 그럼 어떻게 안 겹치느냐? 자, 요쪽에는 담으면 안 돼. 무조건 10개 이상에만 담아야 돼. 나머지는. 여기서부터 담으면 돼. 딱 10개 담으면, 1, 2, 3, 4, 5, 6, 7, 8, 9,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안 겹쳐. 다 모두 서로 다르게 담고, 200개를 나누어 담았고, 상자는 최대한 많이 19개까지 한 거야. 알겠지? N은 19고, 저 상황을 제대로 보여준 거다. 그러니까 10 이상에만 10개를 하나씩 담아줘야 돼. 알겠지? 그렇게 해주면 되겠다. 뭐, 그런 식으로 해주면 되겠다고. 물론, 자, 요쪽에, 이제, 개수가, 뭐야, 겹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씩 흩어준 거야. 겹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한다라는 거 알아두고. 19개 필요한 거야. 19개면 충분하다고. 알겠니? 자, 그 다음 15번. 3과 10 사이에 예, 있는 유리수 중에서 분모가 10인 기하 분수의 합은, 기하분수는 뭔지 알지? 더 이상 약분이 안 되는 거. 알겠니? 더 이상 약분이 안 되는 거. 그럼 여기서 이것만 한번 볼게. 3과 4 사이에 한번 볼게. 그지? 그러면 3 플러스 12분의 1. 그지? 되지? 3 플러스 12분의 3은 안 돼. 5. 3 플러스 12분의 7. 3 플러스 12분의 9안 돼. 3 플러스 12분의 11 돼. 3과 4 사이에. 오, 그럼 알것 같다. 그 다음부터는 4 더하기 12분의 1, 4 더하기 12분의 5, 4 더하기 12분의 7. 뭐야, 아주 쉽잖아. 12분의 11. 쭉 해가지고 10 사이에니까. 9 더하기 12분의 1, 9 더하기 12분의 5, 9 더하기 12분의 7, 9 더하기 12분의 11. 요렇게 하면 되잖아. 그지? 그러면 되는구나. 자, 그럼 이거 한번 봐. 1. 인거 알겠니? 그지? 이야. 3, 4개. 그지? 3, 4개. 그 다음에,
2. 그럼 얘는 4 곱하기 4 더하기 2. 쭉 가가지고 얘는 9 곱하기 4 더하기 2가 되는 거지. 그러면 3, 4, 봐. 3, 4, 5, 6, 7, 8, 9잖아. 4로 묶으면. 4로 묶으면. 알겠니? 뭐, 시그마를 써도 되는데, 뭐, 굳이 안 써도 되니까 그냥 이렇게 하는 거야. 그지? 4 곱하기 3부터 9까지. 그리고 개수가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개지. 그럼 2, 7, 14. 이렇게 하면 되지. 이거 시그마를 이용해도 되고. 그럼 시그마를 이용하면 이렇게 하면 되겠지. K는 3부터 9까지. 그지? K 플러스 3부터 9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 4K 플러스 2 이렇게 해야 될것 같아. 그지? K가 3일 때4 곱하기 3 더하기 2. 4 곱하기 3 더하기 2. 그 다음 4일 때4 곱하기 4 더하기 2. 뭐 요렇게 해도 되고. 뭐 이렇게 이용하면 이렇게 계산하면 되고. K는 1에서 9, 4K 플러스 2 빼기. K는 1에서 9, 4K 플러스 2. 아니, 2. 요렇게 계산해도 되고. 알겠니? 요렇게 계산해도 되고. 뭐 많이 어려운 계산 아니니까. 그래도 쏙 시원하게 보여주는 거야. 알겠지? 특별한 거 아니니까. 그럼 봐, 이것도 12, 12, 12, 36 더하기 6, 42, 42 곱하기 4, 4, 4, 16, 그다음에 14, 182개네. 요렇게 해도 뭐 금방 계산할 수 있지. 그러니까 수열이라는 게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 일단 쭉 나열해가지고 규칙 찾으면 되는 거야. 이렇게 구해도 되고, 그다음 요렇게 구해도 되고, 알겠지? 이제 상황을 제대로 볼 수만 있는 게 중요한 거야. 상황을 못 보면 못 푸는 거잖아. 자, 그다음 16번. 성냥개비 개수구나. 그지? 자, 뭐 그러기가 만만치는 않은데 어쨌든 얘가 4개야. 알겠지? 그래서 A1은 성냥개비가 4개야. 뭐 1단계를 A1이라 하지 뭐. 알겠지? 그다음 2단계. 그다음에 이렇게 됐니? 그지?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 그지? 이렇게 돼 있는 거지. 맞지? 응. 그러면 이거는, 봐.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제 가로 먼저 센다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다음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개라고. 알겠지? 뭐든 규칙적으로 세야 세기가 쉬운 거야. 그 다음에 세 칸? 그 다음에 두 칸. 다음에 한 칸. 뭐 이렇게 돼 있다나, 그치? 이렇게 돼 있어. 그럼 또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더하기, 그지?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18개네. A3는 18개. 뭐더할 필요는 없어. 알겠니? 아, 보니까 얘가 6개 차이 나고, 얘가 8개 차이 나고. 오호.
그 다음에는 셈이 4단계는 세 보니까 쭉쭉쭉쭉 세 보니까 28개 나오네. 그러면 또 얘는 뭐야? 차가 열이지. 아, 그러면 자,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거는 by A2는 A1 플러스 6이지? A3는 A2 플러스 8이니? A4는 A3 플러스 10이니? 우리가 원하는 게 뭐야? AM 플러스 1은 AN에 어떻게 하느냐 이거지. 그전 거에, 그전 거에. 알겠니? 그전 거에. 딱 보니까 얘가 6, 8, 10이니까 아하, 2N. 그지? 처음에 첫째 항이 6이잖아. 이렇게 하면 A2는 A1 더하기 6. A3는 A2 플러스 8. 이렇게 나오지. 알겠지? 자, 이걸 요렇게 잡으니까 요렇게 규칙을 잡을 수가 있더라. 지금 얘는 관계식만 원하니까 AN과 AM 플러스 1 사이의 관계식을 원하는 거니까. 알겠지? 자, 그 다음 17번. 자인수 n에 대한 명제 pn과 그 다음에 명제 pm 플러스 1중 어느 하나 참이면 pm 플러스 2가 참이래.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모든 자연수 n에 대해 명제 pn이 명제 pn이 참이 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 필요 충분 조건을 구하래. 자, PN과 PN 플러스 1 중 어느 하나가 참이면 PN 플러스 2가 참이래. 그럼 예를 들면, P1이 참이면 얘가 참이잖아. P3. 그지? 지금 참이면 P5, P7. 계속 홀수들은 참이겠지. 그 다음, 만약에 P2가 참이면, P2가 참이면 1 들어간 거잖아. 그럼 P3, P5, P7. 이렇게 참이 되지. 알겠니? 그러면, P1일 때 P2가 참인지 모르고, P2일 때 P1이 참인지 모른다고. 그지? 알 수가 없잖아. 그러면, 만약에 P1 참이니까 이거 되지? 그지? P1이 참이니까 이거 되잖아. 됐니? 자. P2가 참일 때 이렇게 되는데 P1과 P2가 동시에 참이면 봐. 근데 얘가 참이면 지금 얘 1일 때 알겠니? P1이 참일 때얘 P3가 참이었고 맞았지? 그다음에 요 1 넣어서 P2가 참일 때 P3 이렇게 참이 됐지? 근데 이제 여기 P2가 들어가 봐. P2가 들어가면 여기 P2가 들어가면 P4 P6, PA 이렇게 참일 거 아니야. 자, 두개 중에 하나가 참이면 이게 참이라고. 그러니까 P1이 참일 때 이거 참이야. 그다음 또요 P2가 참일 때 이게 참이야. 알겠니? 그다음에 얘가 이제 2일 때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명제 PN이 모든 자연수에서 참이 되려면 얘하고
얘가 참이 되면 1357, 2468다 되잖아. 그래서 P1과 P2가 참이 되면 되는 거지. 생각 이해되지? 자, 제일 처음에 거는 여기다 1 넣었을 때 알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 1 넣었을 때야. 그 다음 얘는 여기에 1을 넣었을 때야. 아하, 얘네 둘이 참이 되면 홀수 짝수 다 되는구나. 그래서 P1과 P2가 참이 되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명제 p행이 참이 되는 거야. 알겠지? 자,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내용으로 찾아올게.